스윙박스의 캐리예요. 여러분, 예쁜 동생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생을 기다리는 건이 이야기, 내 동생이 궁금해를 준비했어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책을 펼쳐볼게요. 엄마 배가 뿔룩해요. 이제 동생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이는 엄마가 병원에 가신 동안 할머니 집에 있게 되었어요. 다섯 번만 자고 나면 동생과 함께 올게. 우와! 내 동생은 어떤 아이일까? 건이는 너무 궁금했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던 할머니가 건이의 마음을 알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생은 아주 조그맣단다. 내 동생이 조그만 애벌레면 어떡하지? 작은 애벌레를 보며 동생이 정말 이만한 건 아닐까? 건이가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마당에 있던 까마귀가 까옥까옥 날기 시작했어요. 아유, 시끄러워. 할머니가 호이 호이 까마귀를 쫓으며 말했어요. 동생은 시끄럽게 울기도 할 거란다. 아유, 설마 내 동생이 까마귀는 아니겠지? 시끄러운 건 정말 싫은데 말이에요.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진 건이는 뒷마당 염소에게 풀을 주러 가신 할머니를 졸졸 따라가면서 물었어요. 똥은? 똥은 아무데나 넣어? 그럼 건이도 그랬는걸. 또르르 동그란 똥을 누는 염소를 보니 건이는 한숨이 났어요. 나는 변기에 똥 누는데. 건이는 방에 들어와 동생이 막 지저분하게 해놓은 모습을 상상했어요. 조그맣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내 동생,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아이쿠, 그럼 못 써.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기 오리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닐 텐데. 정말 이 아기 오리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고요? 좀 귀엽긴 할 것 같네요. 그럼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따라를 할걸. 오, 내가 고개를 까요뚱하면 동생도 고개를 까요뚱, 이렇게 똑같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럼 그럼 동생은 너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하려나? 히히, 재밌겠다. 생김새도 너와 닮았을 게야. 고양이 형제처럼, 강아지 형제처럼, 도끼 형제처럼. 정말 신기하고 귀엽겠죠? 방에 들어온 건이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내 얼굴이랑 꼭 닮은 동생이 있으면 정말 신기하겠다. 내디를 줄줄, 흉내쟁이 동생, 나를 닮은 동생. 할머니, 할머니, 동생은 언제나 내 편일까? 나는 옆집 앞을 지키고 있는 큰 멍멍이를 무서워하는데. 비켜, 우리 형아야! 하면서 동생이 막아주면 정말 든든하겠다, 그렇지? 건이는 왠지 멍멍이도 무섭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겠고 매일 혼자 타던 시소도 동생이랑 같이 탈 수 있을 거야. 야호! 신난다! 동생! 내 동생! 나를 닮은 내 동생! 동생이 오면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지! 책도 읽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잘 때도 토닥토닥 재워줘야지! 할머니! 내 동생 언제 와요? 혼자서 하던 일들을 동생과 같이 할 생각에 건이는 너무 신났어요. 띵동 띵동. 병원에 갔던 엄마와 아빠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우와, 내 동생이다. 드디어 건이가 기다리던 동생을 만났네요.
여러분 어때요? 나를 닮은 동생이랑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멋지죠? 캐리한테 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소중한 동생이랑 항상 사이좋게 지내기 잊지 말아요. 그럼 캐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